야, 말로 선택 안 돼. 말로는 안 돼. 우리가 가진 자산이 멈뻑하는 거야. 아, 진짜 뭐라 그러겠네. 우리 없을 거 아니야. 헤이! 아유, 눈밖에 없어. 잡아라, 잡아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국제 그냥 이걸로 뽑자, 이거. 많이 왔을까? 5분 남았어! 마지막에 파이팅! 파이팅! 그것을 아래 웃을까냐? 나름 어둡고 있어요 지금? 난 괜히 어집잖아 선생님 이런 느낌. 아니 선생님 여기 왔어요?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잘 되는데 뭐. 일단 내일 할 일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 내일 할 일, 내일 할 일. 아, 이거 안 받으면 일이 안 돼. 대랑 안에 있는 수사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도중에 이걸 지금 하라고요? 아, 막막해. 그러면 아 플래시 몹 하는 건 어때? 아니 저희 제가 진짜 핫한 노래 하나 뭐예요? 요즘 완전 신선한 거 할렘 쉐이크라고 할렘 쉐이크 할렘 쉐이크 할렘 쉐이크 할렘 쉐이크 할렘 쉐이크 플래시 몹 할렘 쉐이크 플래시 몹 할렘 쉐이크 플래시 몹 김현중 교수님께서 플래시 몹에 대한 일반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해주시죠. 네. 플래시몹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네. 백스가 납니다. 플래시몹이란 이젠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거죠? 이젠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거죠? 너무 빛나겠네요. 어. 기자회견인가요?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플래시를 터질 수 있도록 네.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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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를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네. 맞아, 맞아. 네. 백스 없네. 몹시, 몹시. 와. 이게 뭘로 붙어. 잠깐만요. 아무도 혹시 이렇게 과하게 없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잖아? 그 비웃어. 얘 알고 있었어.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될 거. 누가 빨리 두 사람 위해서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아니, 이게 그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동호회에서 네. 요즘에 무슨. SNS 소셜미디어 있잖아요. 한날 1시에 모여라. 모여라 해서요. 그 어떤 약속된 행동을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네, 그거를 플래시몹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면은 춤 같은 거. 춤도 있고 갑자기 그 시간에 딱 멈추는 것도 있어요. 아, 선생님이 알고 있었나? 아니, 저는 검정이 보여줬어요. 지금 계속 알고 있나 모른다. 계속 자기 편만 자기 알고 있어요. 자기 편만 자 자기 편만 첫 회에 자기 편 모으려고 잠깐만. 거기 뭔데요? 그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할렘 쉐이크라는 거. 할렘 쉐이크. 할렘 쉐이크. 해외에서는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럼 잠시만 그 범수야. 네. 기획 아이디어 제공은 그럼 김범수가 되는 거네. 아 찬사와 책임을 동시에 지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몹시 당황했어. 몹시 8시 20분이 됐다. 몹시 당황했어. 플래시몹이야. 그래서 플래시 나와. 8시 20분이 됐어. 한번 성부를 봐라. 이거 하고 나면 국내에서도 아마 꽤 이거 파장이 있을 것 같아. 괜찮으면으로 처음에는 간단하게 쉬다가 아 그렇지. 아 저렇게 이것도 재밌네요.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요? 처음에 형만 해요. 진두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회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회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회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기만의 자기만의